안녕하십니까. 궁금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가구 조립, 고정, DIY 할 것 없이 현장에서도 하나쯤은 꼭 필요한 괜찮은 에어타카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하는데요. 알루미늄 탄창으로 정말 가벼운 무게와 2만원대라는 정말 저렴한 금액대로 그렇지만 성능은 너무나 괜찮은 바로 DCA 브랜드의 에어타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괜찮은 에어타카 5가지를 한번 소개도 해 드리고요. 그리고 타카 사용 방법, 그리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타카가 어떤 것일까 에 대한 이야기도 드릴 거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현장에서 그리고 타카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5가지의 모델이 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A03-F30. 보통 흔히들 F30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타카의 종류의 경우 어떤 타카 핀이 장착이 되는지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는데요. F핀이 장착되는 기계이고 F핀의 모양은 이렇게 T자 모양을 이루고 있는 핀이 박히는 기계입니다. 이 F30 기계의 경우 몰딩을 박을 때나 합판 MDF 모재의 강도가 어느 정도 단단한 모재를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타카고요. 연속적인 작업이 가능하고 최대 깊이는 3cm, 30mm까지 박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게는 1kg고요. 그리고 금액은 3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구성품은 타카 본체 하나, 에어오일과 렌치가 들어있고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이 핀의 모양이 아무래도 T자 모양이다 보니까 이 타카를 모재에다가 쏘았을 때 머리 자국이 남게 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 환경이 겉에 못이 박힌 자국이 남더라도 괜찮은 상황에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지금부터는 F30 모델을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핀을 나가는 방향 쪽으로 삽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탄창을 닫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사용할 준비가 되었고, F핀의 경우 박혔을 때 머리 모양이랑 튀어나오는 정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잠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쪽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지금 나무 깊이보다 핀의 깊이, 제가 핀의 깊이를 3cm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만큼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모재 나무 두 개를 고정시키려고 하는 깊이를 계산을 하시고요. 거기에 적합한 핀, F핀의 경우 3cm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최대.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받게 되면은 자,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겁니다. 안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지금? 핀의 머리가 이렇게 작지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제가 지금 컴프레셔의 압력을 9바까지 올리니까요. 거의 지금 나무 하나만 박았을 때 뚫고 지나가 버리는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지금 F30에 적정 사용한 가능한 압력은 4바에서 7바 사이입니다. 그래서 9바나 8바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타카핀이 무릎 모재의 경우 뚫고 지나가 버리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F30에 적정 사용 압력이 4바에서 7바까지인 거를 기억을 해두시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모델은 A03-1022. 꼭 스탬플러처럼 핀 모양이 디귿자 모양의 핀을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핀의 가로 길이가 10mm 그리고 최대 깊이가 22mm까지 박을 수 있는 핀을 사용하는 기계라서 가로 10 깊이 22 이런 모델이 붙여진 거고요. 요 핀의 경우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목공방이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넓은 간격에 고정을 시키기 위할 때 많이 쓰는 핀이고요. 지금 1022 기계의 경우 2만원 후반대고 무게는 1kg입니다. 자,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제가 타카핀을 장착을 시켜서 목재에다가 박았을 때 어떤 모양을 띄고 어떻게 바뀌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자, 1022의 경우 핀의 모양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가는 모양 쪽으로 넣어주시고 닫아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바로 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실히 표현이 되죠. 위에 가로 10mm의 핀이 그대로 박혀있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박은 핀의 깊이는 1010. 최대 깊이가 1cm까지 박을 수 있는 핀을 제가 장착을 한 거고요. 최대 깊이는 22mm, 2.2cm까지 박을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 그리고 내가 박으려는 모재의 두께가 2.2cm로 활용을 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1022 모델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최대 압력이 4바에서 7바 사이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6바 정도를 세팅했기 때문에 이렇게 알맞게 박혔지만, 만약에 여기서 10바나 9바까지 올려서 작업을 해버리면 핀이 나무 속으로 박혀버리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럴 때는 내가 가진 컴프레셔의 압력을 낮춰가면서 내가 지금 박는 모재에 가장 적합한 압력을 찾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이상적이고요. 자, 다음은 A03-422. 앞전에 1022 모델과 동일하게 D그자 핀이 들어가는데, 422, 괄호가 4mm, 최대 깊이가 22mm까지 작업이 가능한 기계입니다. 이 지금 422 기계의 경우 현장 그리고 인테리어 정말 많이 사용되는 타카 중 하나인데요. 보통 석고보드라는 이렇게 조금 강하지 않은 모재를 천장에 작업하거나 그리고 벽체 작업, 칸막이 작업 이럴 때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제품입니다. 석고보드 그리고 정말 얇은 합판처럼 이렇게 무른 모재, 강하지 않은 모재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금액은 맨 똑같이 2만원 후반대 정도로 나왔고 무게는 1kg 정도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또 422 제품을 제가 핀을 장착해서 직접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요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핀이 요 방향으로 발사가 될 거기 때문에 발사되는 방향으로 장착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랩을 닫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1022 요 앞에 모델과 T그자라는 거는 동일하나 가로의 폭이 확실히 작은 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1022는 가로가 1cm 10mm라서 10, 422는 4mm라서 가로 길이가 4mm라서 422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좀 전에 422로 제가 쏘았는 핀의 경우는 아래쪽을 지금 관통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나무 깊이보다 핀의 깊이가 더 깊었기 때문이고요. 요 또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박으려는 모재의 깊이와 상황에 맞게끔 핀의 깊이를 최대 22mm까지 설정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이상적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422 기계의 경우 이런 석고보드를 목재라는 모재에 고정시킬 때 가장 많이 쓰는 기계다 보니까 석고보드를 제가 또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석고보드 위에 나무를 포개서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연속적인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보통 저가형의 타카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연속으로 쏘았을 때 핀이 걸리거나 씹힌다고 보통 표현을 하시는데 그런 현상이 많은데, 지금 앞전에 F30부터 1022 그리고 지금 422까지 연속적인 작업을 계속 하더라도 오발 없이 정확하게 잘 박힌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422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 압력이 4바에서 7바 사이에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자, 다음은 A03-P625. 보통 630이라고 불리우는 제품입니다. 실타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걸레바지나 천장 몰딩, 템바보드, 액자 몰딩, 필름이 마감되어 있는 평판 몰딩처럼 마지막 작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핀의 모양이 정말 얇고 머리도 없다 보니까 실처럼 얇아서 실타카라고도 불리는 제품이고요. 그만큼 작업 후에 핀 자국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얇아서 마무리 작업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지금 무게도 정말 작고 가볍게 나왔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금액은 2만원 후반대입니다. 630이라는 타카가 시중에 정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요거는 625, 그래서 최대 깊이가 25mm까지 작업이 가능한 제품이고요. 요 제품도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실타카를 사용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앞이나 뒤나 엄청 얇고 뾰족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화살표 방향대로 핀을 넣어주시고요. 탄창을 위로 밀어주면 됩니다. 자, 발 한번 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점이 굉장히 작습니다.
자, 지금 요게 아까 전에 F30으로 작업을 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요게 625 모델로 작업을 한 모습인데 지금 표시가 나는 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F30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나니까 마무리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 625 모델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시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몰딩 작업이나 걸레바지 작업 같이 마무리 작업에 사용을 하시면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30 제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4바에서 7바 사이에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그리고 최대 깊이가 625, 25mm까지 깊이로 박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처한 상황에 내 모재의 두께를 측정하시고 핀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625 모델이 가장 소리와 타격 그리고 진동이 적었습니다. 아무래도 가볍고 핀의 굵기가 엄청 얇기 때문에 부하를 적게 받기 때문에 그런데 연속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무리 없이 작업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A03-ST64 콘크리트에 고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타카입니다. 보강목 고정, 콘크리트 바닥에 목재 고정 시에 사용이 가능하고요. 목재 핀도 사용이 가능함으로써 강하고 두꺼운 모재를 단단하게 고정시킬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 콘크리트 타카의 경우 크기와 무게가 상당합니다. 2.8kg 정도 나가고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일반 꼬맹이 타카들과는 크기 차이와 무게 차이가 확실히 나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최대 깊이는 64mm, 6.4cm까지 박을 수가 있고요. 핀의 종류에 따라서 나무에 64mm까지 그리고 콘크리트에 64mm까지 박을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 박는 핀과 콘크리트를 박는 핀의 구분은 아래쪽에 뾰족한 정도가 콘크리트 핀이 훨씬 더 뾰족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머리 부분이 콘크리트 핀이 큽니다. 머리가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나무에 박는 핀은 DT핀이라고 부르고요. 콘크리트에 박는 핀은 ST핀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타카의 경우 금액은 지금 8만원대로 출시를 했고요. 앞전에 4가지 꼬맹이 타카와 다른 점이 있다면 4바에서 7바까지만 있으면 충분히 작업했던 꼬맹이 타카와 다르게 이 콘크리트 타카의 경우 컴프레셔 압력이 8바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컴프레 자의 압력이 낮은 상태에서 목재를 콘크리트에 고정을 하려고 쏟아보면 덜 박히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콤프레셔의 압력이 8바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도 바로 제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핀이 나무를 박는 DT핀이고요. 이 왼쪽이 지금 콘크리트를 박는 ST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목재에 박을 거기 때문에 DT핀을 제가 장착을 해볼게요. 자, 여기에다가 나가는 방향으로 머리가 있는 부분이 뒤쪽을 향하도록 이거를 닫습니다. 콘크리트 타카의 경우 지금 아래쪽에 보시면 이 스프링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앞전에 꼬맹이 타카들은 안전장치가 없었고요. 지금 콘크리트 타카의 경우 이 스프링이 뒤쪽으로 밀려야지만 격발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핀이 나가는 속도나 이 타격 세기가 엄청나고요. 그리고 지금 핀의 굵기도 굵고 단단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강한 목재를 쏘았음에도 불구하고 뚫고 지나갈 정도의 힘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지금 압력을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렇게 쐈는데 핀이 위로 올라와서 제대로 안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콤프레셔의 압력을 올려주시면 돼요. 자, 조금만 더 박아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밖으로 나가서 콘크리트에도 한번 쏘아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핀을 ST 콘크리트 핀으로 바꿨고요. 지금 콘크리트 위에 이렇게 나무를 고정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고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와! 자, 이렇게 나무라는 모재를 콘크리트에 고정시키거나 박을 때 이 ST핀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나무를 뚫고 들어가서 콘크리트까지 박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지금 나무를 쓰실 때는 DT핀을 쓰시면 되고요. 똑같이 64mm까지, 그리고 콘크리트 핀을 박으실 거면 ST핀 64mm까지 깊이에 맞게끔 설정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방식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DC에서 출시한 다섯 가지 에어 타카를 직접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각 타카마다 장착되는 타카 핀의 모양이 달랐는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초보자분들에게는. 그리고 지금 연발로 계속해서 쏘아 보았을 때 오발 없이, 그리고 핀이 씹히는 것 없이 계속해서 부드럽게 잘 나가 줬는 부분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나 이 다섯 가지 제품 중에서 지금 625라는 실타카 모델이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타카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였거든요. 800g밖에 나가지가 않습니다. 지금 25mm까지 박히지 않는다라는 부분은 조금 아쉬웠지만, 현장에서 나는 25mm까지만 작업을 해도 충분하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작고 가볍게 연속적인 작업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어지는 J사나 K사를 보시더라도 지금 타카의 금액대가 일반 요런 작은 타카 기준 5만원 중후반선에 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콘크리트를 박는 타카의 기준 대부분 다 10만원이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일반 2만원 후반대에서 3만원 정도만 주고 이렇게 실타카, F핀 타카, 1022, 422를 구매할 수 있다면 일반 타카를 구매하는 금액으로 2개 정도를 충분히 구매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 타카의 경우 핀이 한 가지밖에 사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뭐를 살까 하다가 한 가지로 그냥 사서 두루두루 쓰려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 정도 금액대면은 디귿자 타카 하나 그리고 일자 타카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사서 편하게 쓰시더라도 부담이 적은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타카의 부속, 가장 중요한 부속인 피스톤의 경우도 제일 타카랑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서브로 쓰시기에도 너무 괜찮을 것 같고, 현장에서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타카를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타카 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 어떤 타카를 쓰면 되는지도 조금 아시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지금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께 제가 지금 사용한 다섯 가지 제품을 다섯 분께 한 대씩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늘 하셨듯이 영상 하단에 링크를 터치하시거나 클릭하시고 집주소, 성함,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다섯 가지 모델 중에서 사용해보고 싶은 모델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DCA라는 브랜드에서 계속해서 정말 다양하고 괜찮고 가성비가 좋은 공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제품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가성비 괜찮은 공구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는 DCA 브랜드가 안성맞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타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어타카라는 제품의 경우 고장날 게 크게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주의를 하시면 되는 게, 사용을 하실 때 사면 지금 들어있는 이 에어 오일을 코일호스가 장착되는 니플 쪽으로 이렇게 한두 방울, 세 방울까지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주입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세워둔 다음에 호스를 꽂아서 사용을 하셔야 컴프레셔에서 들어오는 수분에 영향을 안 받게 되고 고장날 일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하실 때만 이렇게 하루에 두세 방울만 떨어뜨려서 사용을 하시더라도 고장날 확률이 훨씬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다 사용을 하고 나서 한동안 사용을 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에어건으로 풀어서 청소를 한 다음에 이 니플 쪽으로 에어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틀린 상태에서 이렇게 반대로 세워서 보관을 해주시면은 고장날 일이 적어지니 이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타카를 고장 없이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